아줌마.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여기서 답 나왔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나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 여러분 이런 거는 보기를 다 읽지 마시고 진압력 어딨어?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 계속 자주 반복해주죠? 현실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정면이죠?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팔짱 좀 거슬리죠?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살을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신없죠?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둘이 마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었어요? 저 그 어쩔 때는요 막 빈혈이 핑핑 돌아갔고 못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인 자세, 이런 바디 랭귀지들이 중요하죠.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번,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번,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요, 외출할 때는요, 외출 계획 세워야죠. 경비 얼마 드는지 미리 확인해야겠죠. 소지품도 점검하고요.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주고요. 오늘 동행한 거 만족스러우셨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요, 보기 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뭐 그러시면 좀 속상하네요, 답답하네요, 걱정되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보기 서술어만 딱 한번 보셔도 답이 못 가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번,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번,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4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에도 집중해 주세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속상하네요. 원망스럽네요. 힘이 드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거죠.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걱정이 된다.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메시지, 나 전달법이에요.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 뭘까요? 3번이죠. 일단 대상자한테 신체 접촉하면은 시컵합니다. 말로 먼저하고 잡아야 되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방향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는 거죠.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요건 좋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서 팔을 끊는 듯한 자세가 좋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사실 이 의사소통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그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리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기니까 심란하다는 거.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네래요.
뭘까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래요. 아, 눈 안 보이는구나. 그 생각 들죠.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대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뭘까요? 정답은 3번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거기 왼쪽 한 9시 방향에 휴대폰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겠죠. 그죠?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 말 먼저 안 하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거 경험했었잖아요.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요? 2번이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집중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대요. 뭘까요? 일단 잘 못 듣나? 이런 생각 들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대요.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1번 시각장애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몸짓, 얼굴 표정 의미 전달 안 되겠죠? 2번 진압력장애. 3번 판단력장애. 4번 노인성 난청. 5. 언어장애. 4번이 가장 근접하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어깨를 두들려서 신호 주죠. 그쵸?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요. 입력을 크게 해요? 낮게 해요?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해력 장애는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괜찮은 답인 것 같은데. 2번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 뭘까요? 1번 가뜩이나 이해력이 안 돼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말 쉽게 얘기하겠죠? 화제를 자꾸 바꾸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몸짓, 손짓, 바디 랭귀지를 좀 활용하고요. 뭐 그림판, 문자판 괜찮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주의력을 끌 수 있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한마디로 집중을 못해요. 뭐 ADHD 이런 개념인데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조심해야 된다. 누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이렇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해야겠죠. 단순한 활동 먼저 제시하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겠어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랭귀지 써야겠죠?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번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4번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우, 귀에서 깨칠 것 같아요.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바디랭귀지가 좋습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죠.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사소통은 문제가 길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아, 말을 못하는구나.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어제까지 말 이렇게 제가 잘하다가 내일 갑자기 언어장애 오면은 정말 사기 싫을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언어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잘했을 때는요.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우쭈쭈 해준다. 그림판 많이 사용한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번 단어 이외에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번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아, 사실은 이렇게 막 싫어하면 듣기 싫잖아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을 좀 해줘야 돼요. 경청은요, 그냥 들어만 주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하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 무렵이 포인트입니다. 석양중후군이죠. 밤만 되면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주고요. 주의를 환기하고요. 가족이나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한다. 조명을 환하게 해줘서 지금 밤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출해줘야 된다고요.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이거는 나름 주의 환기죠. 4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 마시러 갈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음료 또는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렇게 안정을 줘야겠어요.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 이거 보기 볼 거 있나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죠. 또는 주의를 좀 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 준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함께 따러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에게 잠이 들었다가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5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을 해준다. 정답 뭐죠?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4번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 잠을 더 못 자잖아요. 그죠?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뭔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게 해야지 저녁에 아무래도 잠을 더 잘 자겠죠? 낮에 자꾸 존다고 하면 낮에 못 자게 해야 돼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어려우시죠? 보기를 보면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 배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몇 줄을 집어넣고 보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정답 뭘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치매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요. 일단 배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살펴줘야 됩니다. 집안은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환하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을 틀긴 트는데 크게 틀면 안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좋고요. 뭐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이 주변을 좀 친숙한 사람으로 채워주고 함께 있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 부를까요? 또는 배회 코스 뭐 걸어보실까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함께 산책 갈까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문을 열면은 배회를 하다가 실종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창문도 다 닫아놓고요. 문도 다 잠가놔야 돼요. 치매가 조금 심해지면은 혼자 문 열고 밤에 나가가지고 가족들 잘 때요. 실종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번 생과일 대신에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번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뭘까요 여러분? 변비로 고생한대요. 똥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섬유질 먹는다 이런 답은 없어요. 뭘까요 답이? 1번입니다. 보리. 섬유질 있겠죠? 검정콩, 미역. 을 섭취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생과일이 좋지 통조림이 좋겠어요. 그쵸? 충분한 물을 마신다. 섬유질을 먹는다. 통곡류, 생과일, 생야초를 충분히 먹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거 뭐예요? 밑에 물결 모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깔아라 이거예요. 80에서 120도로 다려라 이거죠? 뭘까요?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번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번 원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이거 그럴싸하죠. 4번 80에서 120도로 드라이클리닝한다. 5번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클리닝. 사실 여러분 이거 보기 보면 더 헷갈립니다. 차라리 밑에 천을 댔다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그냥 그 답을 찾으세요. 보기 다 보면 더 헷갈려요. 정답 3번이죠.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해 가셨어요? 침구류 선택하는데 어떤 거 골라야 되냐 이거예요.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거. 아유 무거워. 2번 이불 커버, 거칠고 오직물로 된 것.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번 매트릭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이 문제 뭐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특히나 남자분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죠? 여자도 사실 몰라요. 그죠? 이불은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보습성 있는 게 좋아요. 베개는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건 뭔가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열에 강한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시트는 풀 먹이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매트릭스가 뭐예요? 우리 사실 침대 푹 쉬는 거 좋은 줄 아는데 매트리스는 여기서 요예요. 요 바닥에 까는 거. 단단하면서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닥은 약간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지지력이 좋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좋다. 요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말려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불은요. 양털 이불, 오리털 이불은요. 햇볕에 말려요? 그늘에 말려요? 그늘에 말리래요. 쪼그라드나 봐요. 제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 뭐예요?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대학병원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에 그 약까지 다 타려면요 그날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식중독하면은요 뭔가 상한 음식 먹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쵸? 1번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번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번 조리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먹고 남은 거 그 랩으로 씌우면은 거기서 세균이 또 번식을 하고요. 우리 보통 참치 같은 거 따가지고 그 통째로 넣잖아요. 통조림에 그 캔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뭐 축지법인가요?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00명씩 있어요. 못 챙겨요.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번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쉬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대상자는 항상 내 옆에 내 손이 즉각 개입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장애 연화 곤란이죠. 1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 5번이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하게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묽은 거보다는 약간의 점도가 있는 건더기 있는 게 잘 넘어갑니다. 신선한 채소가 몸에는 좋지만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넘어가죠.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변실금이라는 것은요, 똥을 찢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탁물하고 섞으면 안 되겠죠? 별도로 빨아야겠죠? 1번,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지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요, 그 똥 지린 부분을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그 변이 묻은 부분을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다른 옷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빨아야겠어요. 붕산수는 뭐예요? 너무 냄새 나는 그런 옷들을요,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시켰을 때는 그 냄새, 막 꼬랑내 이런 게 잘 빠진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침해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왼쪽 편마비야? 그럼 오른쪽은 건강하죠? 오른쪽을 계속 활용하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밥을 먹이고 오른쪽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하고 항상 잔존 능력을 유지를 해야지 쓰던 것도 안 쓰면 못 쓰게 되거든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술하도록 격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해요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 동기부여의 역할도 하죠.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잔존 능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 더 중요하죠. 잊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별걸 다 못하거든요. 양치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땡. 2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땡. 이렇게 계속 문제가 겹치죠. 3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뭐가 좋다? 그물이 좋다. 저 스펀지형 쓰고 있거든요, 사실.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번,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쨍그랑하겠죠?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저 싱크대에다가요, 소다랑 식초 부은 적 없거든요. 과일 씻으면서 식초를 자연스럽게 버린 적은 있는데, 소다 버린 적은 그러고 보니까 없는데, 그럼 냄새가 뭐 없어지나 보죠?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반대죠? 2번,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쨍그랑 깨지겠죠? 3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아이고 더러워.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그물형이 좋다고 했어요. 5번,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요거 정답입니다. 냄새 나는 거 녹차 티백 두세 개 넣어가지고서는 냄새를 빼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기름기 많은 그릇은요, 휴지로 기름기 제거한 후에 설거지하는 게 좋죠? 설거지 순서는요, 유리컵,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 많은 후라이팬, 이 정도였어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 뭐예요? 짜라는 소리죠. 약하게 짜래요.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2번, 약한 햇볕에 말림.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정답은요? 약하게 짜라 이겁니다. 손으로 약하게 짬, 또는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요? 3번이죠.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겠죠?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웁니다. 소지품 점검하고요. 갔다 와서는요,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 뭘까요? 2번입니다. 밥맛 없다고 하면은 움직여 봐봐, 네가 노동을 해봐라, 얼마나 입맛이 좋아지나.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를 하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 또는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런 게 또 국가고시 나와요.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해? 그냥 뭐 침이 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좀 먹음직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번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여러분 계속 좀 비슷한 보기가 겹치는 느낌 받으셨죠? 정답 뭐죠?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 점검해줬죠? 대상자가 원하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하는 거죠. 은행 갔어요? 그 관계자랑 연결해줄 수 있겠죠? 주민센터, 동사무소 갔어요? 연결해줄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정말 싫어한다 그랬죠?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진압력 하면은요,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지금은요, 몇 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은 몇 월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귀간조님, 안녕하세요 귀요보님, 이렇게 합니다. 뭐 혹은 귀간조 어머니, 귀요보 어머니, 뭐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란 말은 안 좋아합니다. 80을 먹었어도 나는 아직 이빨청춘인데 나 꼭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자식이 있는 분들도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 그러셨구나,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다, 기분이 상하셨군요. 1번이죠. 2번 귀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잔존 기능 떨어지겠죠.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훈계죠.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이건 하소연이죠.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뭐죠 정답? 1번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요.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 그렇지만 내가 느낀 말을 전달해주는 거에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외에 자꾸 전화를 해서 푸념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정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해볼까요?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하는데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힘드네요. 이게 답이죠. 그죠? 1번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기가 틀려서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것을 답을 하는 겁니다. 2번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봬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번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이건 사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죠.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아휴 지난번 요양보호사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 그러셨구나, 저도 좀 맛있게 해야 될 텐데. 이 정도가 답이 됩니다. 그죠? 1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번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서 하세요. 이런 거죠. 3번 이제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요? 봐요, 저도 좀 노력할게요. 5번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전에 맛있으셨구나, 저도 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사실 손맛 없으면 진짜 맛없거든요. 뭐 실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 저도 노력해 볼게요. 사실
돈 있으면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뭐 적죠? 1번 장기요양이용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3번 인수인계 업무내용, 4번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시간, 5번 사례회의 검토내용 및 결과. 이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요.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 나갔어요. 거기다 뭐 적어요? 이 사람의 욕구평가는 이 등급 받을 때 하는 거고요. 인수인계는 내가 그만둘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례회의 대상자에 대한 회의는 우리 그 요원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제공 뭐 했다? 뭐 식사하셨다? 뭐 씻겨드렸다? 세수 씻겼다? 머리 감겼다? 이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뭐예요? 문제 생긴 상황 아니겠어요?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넷플릭스.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전화하면 되죠. 5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잘할게요. 이러면 된다고 했죠. 정답 뭐예요? 치약을 숨겨놓고 먹어요. 그러면은 뭐 아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항상 문제가 있는 상황은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대상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기억 하나도 안 나겠죠.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거 틀린 거 없다. 3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개인정보 다 팔리죠.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객관적인 사실로 6화 원칙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했어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의 목적은 대상자 관련 회의죠. 1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번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사업 홍보, 3번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번 서비스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 4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그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가 사례회의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괜찮았어. 그런 타당성 검토와 조정. 말이 어렵지. 이 서비스 괜찮았어. 다음에도 써먹자. 이거 별로 효과 없었어. 다음엔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망상이죠. 사실의 근거는 없는데 혼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 나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진짜 속 터지는 얘기긴 하죠. 정답 뭐죠?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우리가 이제 문제적으로 풀 때는요. 현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 이랬을 때는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그리고 소고기 얘기하면은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함께 사러 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망상이 너무 심하면은요 대상자는 안심을 시키는데 우리 손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욕 많이 합니다.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고 본인도 몰라요.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냥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행동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가족 같은 경우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우쭈쭈 해주면서 사랑을 줘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신감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전성기에 대해서 말해 주실래요? 뭐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갔던 거 그런 거 얘기 주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고요. 충분하게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 줄까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정답 뭐죠?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번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일단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주위를 환기하던 함께 있어주던 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주, 주의를 환기한다고 했어요.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계속 질문했다는 거는 뭐죠?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1번,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번, 왜 일본인 사람이 잘 기억해보세요. 3번,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돼요. 4번,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치매 반복 행동할 때는요, 주의를 환기하지만 현실을 인지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그 문제죠. 현실을 인지시켜 주려고 하면은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반복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된다고 했죠.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일거리를 제공해요. 이게 바로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빨리 갤까요? 남을 다듬을까요? 콩 고르게 할까요? 꽃에 물 줄까요?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이런 식으로요. 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보기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러시면 모두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귀마개가 필요하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안 통하죠.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번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 됩니다. 안정 주고요. 진짜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아하, 참 난감하죠?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아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이요? 2번입니다. 뭔가 성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면은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게 답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번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번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이요? 2번입니다. 식사 돕기는요, 다양한 보기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릴게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사발을 사용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의치가 느슨하다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 앞치마가 좋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이런 것들이 다 치매 식사 돕기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번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번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번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요? 1번이죠.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벽에 안 붙여놓으면 그 사이로 또 빠지니까요. 방은요, 좀 심플하게 꾸미는 게 좋습니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뭐보다는 뭐 했을 때 둘 다 헷갈려요. 그냥 그 하라고 하는 것만 암기하세요. 1층이 좋다. 턱받이야? 앞치마야? 앞치마가 좋다 이겁니다.
냉장고에 과일 자석 붙여놓으면요 먹는 건 줄 알고 먹어요. 이식증, 또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들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요 침해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그 난폭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또 이내 사라집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거나 자극 주지 않고 이것 역시 주의 환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1번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일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준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해질녘이 키워드죠. 석양 증후군이죠.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요. 함께 있어준다, 또는 뭐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포기 보기 전에 일단 어떤 보기가 답일까? 한 몇 줄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공부법이 가장 좋습니다.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럴 때는 틀린 보기도 제껴주면 좋습니다. 해질녘에 불안한데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고 답은 없죠? 익숙한 노래 들려주는 거 그나마 안정 주는 거니까 괜찮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글쎄요. 4번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 줘야겠죠? 조명을 어둡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죠. 조명을 차분하게 하는 거는 임종시밖에 없고요. 석양 증후군에는 조명을 환하게 해서 밤 아니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대에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듯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침해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가장 좋은 거 볼까요? 5번이죠. 인지자극 훈련 도움 돼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고 인지자극 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공부해야 됩니다.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 국시에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뭐냐 물어봤어요. 진압력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는 침해 대상자가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달력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방금 전에 일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도 인지자극 훈련이 될 수 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실을 인지시켜 주든지 주의를 환기하든지 그런 것이 답이죠.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되묻지 않죠?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이게 바로 현실을 인지시켜 주는 거니까 일단 오케이. 3번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번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너무 좀 절망스럽지 않나요? 5번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요? 2번이에요. 현실을 인지시켜 주든지 주의를 환기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반복 행동에 좋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침해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뭐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 밥 드셨네요. 그대로 둔다.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를 한다. 그쵸? 식사 준비하는데 상추 같이 따러 나갈까요? 이런 것들이요.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답이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함을 배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요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 오케이 아닙니까?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신체적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죠. 실내를 어둡게 하지 않아요. 배회할 때 또는 석양 증후군은 환하게 해준다.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함께 있어준다.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준다. 이겁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죠? 함께 있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치매 이렇게 망상이나 환각 증세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번, 낮에 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번,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뭘까요? 이런 문제 어렵죠, 여러분. 어쩔 때는 현실 인지시켜주라고 하면은, 뭐,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현실 인지인데? 답은? 4번이거든요. 낮에 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들어서 절망할 만한 이야기 또는 충격받을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아무리 그게 현실이라도. 딸이 죽었어. 딸 죽었잖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의를 환기하는 거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안정시켜주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수용하는 거 함께 있어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됩니다. 이 답이 시험 문제의 답도 있지만요. 현실에서의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대상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큰 사고를 막는다. 이런 간단한 한 줄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1번 미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번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번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결국 5번입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경우 우리가 업무 보고 언제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죠. 오늘 대상자가요 발음이 어눌해졌어요.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니야? 기관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에 따르고 병원을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고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좌우하겠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결국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의 피해? 대상자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죠.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등의 욕창이 심함 2번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번 오후 5시 이후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 너무 쉽죠 4번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공식화된 용어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했어요 시간이면 시간 기간이면 기간 날짜면은 며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죠. 1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노 프로블럼. 2번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빨래하면 되죠. 3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배출하면 되죠. 4번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전달하면 되죠.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잖아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이럴 때 보고 빨리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제한 2번 기간의 예산 평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여러분 보기를 보면 쉬운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요양보호 기록하는 목적 우리가 일 나갔어 왜 기록할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내가 그만둬도 이 대상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야. 이게 바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딱 머릿속에 한 줄 두 줄 떠오르는 거를 보기에서 찾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쉽게 고득점이 가고 합격이 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보기가 변형이 되었어도 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된다. 이게 정답이죠.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 보고 우리 언제 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합니다. 왜 하죠? 대상자가 크게 뭐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캐치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번 서비스 비용 결정 우리가 비용을 결정하진 않죠. 2번 시설장의 직무평가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요
요것입니다. 센터장님 또는 뭐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를 협력하면 대상자에게 결국 좋다는 거죠. 그것을 요양보호 서비스가 질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결국은 대상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된다. 이런 그 말의 용어를 조금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결국은 대상자 조우라고 업무 보고를 요양보호사가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번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하게 해본다.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번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하거나 말을 잘 못하니까요. 바디랭귀지를 쓴다 이거예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이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뭐 한다. 입속에 먹을 게 남아있는데 또 다른 걸 넣는다. 이런 건 다 틀려요. 그쵸?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내일 갑자기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말 못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쵸?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쭈쭈 우쭈쭈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쓰고 문자판을 쓰는 것도 좋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번 방바닥에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양변기에 물 때를 식초로 닦으래요. 근데 냄새는 난다고 하거든요. 뭐 사실 이 변기 세정제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닦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식초로 누가 닦나요? 그죠?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런 문제는 구시대적이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죠. 건조해서 저도 집에 진짜 막 가습기 여러 개 있어요. 여름에는 습하니까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죠?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죠. 뭐 주민센터 갔어.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계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에 갔어.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 그 말입니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 상의해야겠어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면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아우 제가 너무 피곤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쵸?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옵션까지 줄 필요 없죠. 2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번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은 타들어가겠죠?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아 사실 화가 나면 이 말이 나옵니까? 저도 어려워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나 전달법.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귀여보님 이렇게요.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요양보호사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당신 아버지야?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할 때도 그 환자한테 뭐 귀간조님, 귀요보님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아버님 하는데 어떤 그 한 5, 60대 남자분이 화를 내셨어요. 나 그쪽 아버지 아니라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서 어머니 아버님 이런 말 굉장히 거슬려요.
요양보호사의 소속을 비밀로 하면 뭐 CIA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센터에서 나왔는지는 대상자도 알아도 된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숟가락 젓가락을 못 씁니다. 그럼 뭘로 먹어요? 1번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이미 어렵다고 했죠? 3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수저만 사용 못한다고 했잖아요. 4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번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항상 앞서서 하지 않습니다. 대소변 가리고 가끔씩 못 가리는데 기적이 차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수저를 못 쓰면 포크를 써도 되고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되잖아요. 뭐 귤 같은 거, 고구마 까먹는 거 이런 것들.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에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 제공. 3번 누구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 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아, 맨날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배우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얘기가 그냥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따님이 저번에 면회 오셨잖아요. 또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쓸 수 있는 얘기겠죠. 그쵸. 뭐, 요양보호사가 그 가족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뭐, 큰아드님 어떠신지 뭐,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자꾸 말을 해보는 거겠죠? 정답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배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정시키고 함께 있어주고 또는 어디가 불편한지 신체적인 욕구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서 산책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요? 함께 산책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어쩔 때는 뭐 밖으로 나가는 거 되고 어쩔 때는 안 돼? 밖에 나가면은 이제 실종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함께 나가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다 답이 돼요. 혼자 나가는 건 안 되지만 함께 나가는 건 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상행동을 많이 해요. 누가 나를 죽이러 왔다,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 이런 말이 이제 심해지면은 할 수도 있거든요.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부정적인 걸 다시 반복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어요 이렇게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아 진짜 힘들죠.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해져야겠죠. 신체 접촉이 들어갔으니까요.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겠어요? 이렇게 경고. 처음부터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고요. 경고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보고도 하고 센터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대상자가 혼자 바지를 벗거나 혼자 부적절하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옷이 불편한가? 대소변이 마려운가? 회음부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가? 손톱을 좀 짧게 깎아줄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만졌어, 이제 접촉이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경고가 들어가거나 멈추지 않으면 뭐 좋아하는 물건 가져갈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양보호사 변경할 거예요. 센터에 알려가지고 서비스 종료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 뭘까요, 여러분? 실행증은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실행증입니다. 신경장애도 없고 의식 문제도 없고 인지상태도 문제가 없는데 행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증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성 치매 비율은 20, 30%인데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죠.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체의 5, 60%입니다. 그 뇌에 단백질이 침착이 돼서 세포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번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이요? 5번이죠.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6화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써야 돼요. 여러 번이 몇 번이에요?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최근이 언제죠? 오랜만에는 도대체 한 달 만인가요? 뭐 1년 만인가요? 10년 만인가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오후 몇 시에 뭐를 몇 개 먹었다, 오심을 호소했다, 중식 2분의 1 공기, 피부박리 몇 센치,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시해야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1번 예산의 효율적 배분, 2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번 의사소통 제한,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법적 책임 회피인가요?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함인가요? 뭘까요? 4번입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관련 전문가가 누구야? 사회복지사 또는 뭐 간호사, 센터장. 왜?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떤 위험에 빠졌는지 빨리 캐치를 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가 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번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 뭘까요? 2번입니다.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간결하게 보고하는 게 좋아요. 구구절절 소설 쓰지 않습니다. 핵심만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겠죠?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했는지 입증해야겠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써야지 안 쓰면 잊어먹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한다, 간결하게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합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도 확인하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생선가시 제거하고 뼈도 미리 다 제거해줘야겠어요. 앞치마를 입히는 게 좋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요, 새로운 환경은 위험합니다. 익숙한 사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 문제입니다.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주, 주, 주의를 환기해야 되죠? 1번, 어떤 신발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 뭘까요?
5번입니다. 이 신발이 제일 예쁘네요. 같이 산책 가요. 약간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침의 반복 행동은 주의를 환기한다. 반주.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번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자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감금의 흔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확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침해 대상자인 경우는 자꾸 배회해가지고 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문제가 조금 있다 하면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고하고요. 나머지는 다 요양보호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번 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2번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정책,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번 기간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 뭘까요? 5번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우시죠?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 나갔어요. 그 왜 기록하죠? 대상자 위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일을 그만둬도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어도 이런 서비스를 받았구나. 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뭔가 우리가 기록을 해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3시간을 줄 테니까 그거 그동안 뭐 했는지 적어봐. 계속 뺑뺑이 놀았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책을 조금 읽었다. 20분 걸었다. 이렇게 자꾸 효율적으로 사람이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